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번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신호위반, 지시위반 요거 1번 조항에 있죠. 1번이고 처벌할 수 있겠죠. 속도위반은 3번에 있죠. 3번이고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위반 이런 조항 없어요. 차로변경금지위반 요거 5번 조항에 있죠. 진로변경금지위반 요 조항이 있어서 요거 1번과 2번과 4번은 반복을 하게 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이 3번이네요. 역시 2번 보복운전으로 구속이 됐다. 면허행정처분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 즉 보복운전을 했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의 처분의 개별 기준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 정지 할 수 없다. 답이 1번. 면허 취소됩니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됩니다. 1번이죠. 153번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무엇이라고 하는가. 용어네요. 용어의 정의. 이걸 뭐라 그래요? 대열 운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법적 용어로 표현하면 공동 위험 행위라고 불러요. 도로교통법 46조에 보면 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 해가지고 문제에서 했었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을 텐데 버스도 이렇게 쫙 줄지어서 이렇게 안전거리 확보도 안 하고 따따따따 붙어서 가는 경우 본 적 있죠? 요거 대열 행위, 대열 운행, 공동 위험 행위라고 해요. 이거 앞에 갑자기 정체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연속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쪽에 있는 차들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출이나 진입이 원활치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주 강력히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요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공동 위험 행위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154번이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했습니다. 난폭운전 9가지 조항이 있다고 그랬고요. 반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급제동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급제동이 여기있죠? 5번 얘기였고, 계속된 안전거리 미확보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바싹 붙는 거죠. 네, 요거 5번 조항에 있습니다. 요것도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요거 앞지르기 방법 위반 6번 조항에 있습니다. 심야에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 끄고 주차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갓길 주차 9가지 조항이 없습니다. 네,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난폭운전이 아닌 거죠.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난폭운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 4번입니다. 이거 155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올바른 운전습관이요. 주유할 때 엔진 끈다. 이게 기본이죠. 네, 왜냐면 화재 우려가, 폭발 우려가 있으니까요. 다른 차가 급제동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좋은 얘기죠. 뒷차가 급제동하지 않게 내가 천천히 정지해주는 그런 것도 좋은 운전 습관이죠.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방어 운전한다. 위험 운전 및 방어 운전이라고 해서 요즘 운전의 기본이죠. 신속한 차로 변경을 위해서 방향 지시기는 가급적 조작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무조건 차로를 변경할 때는 미리미리 깜빡이를 켜서 최소 30m 전에 켜줘서 뒷차가 내가 차로가 변경하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서로 안전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깜빡이 켜지 말란 얘기니까. 틀렸죠. 4번이 답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입건이 되었다. 구속은 아니고 입건이 됐대요. 그러면 면허행정 어떻게 받을까요? 이것도 역시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보면 정지처분 조항이 나오는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보복운전을 해서 입건이 된 때에는 벌점 100점을 받게 되세요. 벌점 100점 받으면 정지가 100일입니다. 요거죠. 답이 2번이 됩니다. 보복운전 입건은 벌점 100점으로 정지 100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7번 차량이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과할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차량이 보도를 통과하는 경우 차가 이제 이렇게 우회전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도가 이렇게 보도가 있어요. 여기 보도 주유소가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쭉 걸어오고 있으면 이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이 차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하겠냐 하는 거예요. 전조등 번쩍거린다? 경운기 울린다? 보행자 방해받지 않도록 신속히 통과한다? 이 셋 다 엄청 위험한 거죠. 네. 전조등 번쩍거리면 이 보행자가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앞을 못 봐서 다른 차에 또 부실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합니다. 경운기를 울리면서 통과한다? 빵! 그러면서 통과하는 거. 역시 매너가 아니죠. 보행자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신속히 통과한다? 보행자가 걸어오다 갑자기 뛰면 어떡하려고요. 네. 충격이 또 발생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시 정지한 후에 차딱 정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안전을 확인하고 사람이 저 멀리서 온다 그러면 통과하시고, 사람이 여기 가까이 있다 그러면 서서 기다렸다가 통과하면 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답이 4번이죠. 158번 도로교통법상 가장 안전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 누구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볼까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 주의하여 보행자 옆을 주행을 한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는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주위에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에서는 속도를 높여서 주행한다. 오르막길 이렇게 올라갈 때요, 속도 왕 높이면 어떻게 돼요? 차가 훅 날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여기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천천히 서행하면서 올라갑니다.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신호등이 없고 좌우도 볼 수 없으면 교차로에 훅 들어가면 안 돼요. 딱 서가지고 왼쪽 오른쪽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죠. 네. 일시정지 하는 게 맞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음기를 울려서 어린이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애 놀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59번 보행자 안전 및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만든 것은 이제 보행자 입장입니다. 보행자 어떻게 통행해야 됩니까?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중간 통행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도로교통법 8조의 보행자의 통행 조항에 보면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보행자 안전 및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서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죠.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이거 옛날에 좌측 통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즘 초등학교 시절부터는 다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죠. 이건 이제 교통운전체계 선진화 방안이라고 경찰에서 이제 시행을 했었죠. 뭐 비보호 좌회전, 직진 후 좌회전 체계 뭐 이런 거 확립을 하면서 보행 체계도 바꿨는데 그때 우측 보행으로 바뀌어 있어요. 원래 차가 우측 통행을 하면 사람도 우측 통행해야 되고요. 차가 좌측 통행하면 사람도 좌측 통행해야 됩니다. 근데 일제시대를 넘어오면서 차량 문화는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보행 문화는 일제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차가 좌측으로 다니고 보행도 좌측으로 하죠. 근데 미국은 차가 우측으로 다니고 사람도 우측 보행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겠죠. 그래서 2009년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우측 보행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 문화를 정착을 시켰죠. 요 문제 맞는 방법은 2번 우측 통행 원칙이 되겠습니다. 160번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 일단 뭡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차선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요쪽 차선으로 구분된 요쪽 부분. 여기 길 가장자리 구역이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래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곳이다. 그죠? 맞는 얘기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자전거를 위해 설치한 곳. 자전거 도로죠, 이거는. 아니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곳이다. 이거 횡단보도죠? 아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다. 이건 차로고요. 그럼 당연히 아니죠.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길 가장자리 구역의 정의를 아느냐? 이 문제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곳. 이런 겁니다. 답이 1번이죠. 161번 승용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보도 횡단할 수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하는 거죠. 도로 외의 곳에 출입을 하는 때, 즉 이쪽에 보도가 있는데 이쪽에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경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요럴 때 보도를 횡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로 외의 곳에 출입을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안전지대 이외의 곳, 횡단보도 이외의 곳, 차로 외의 곳 아닙니다.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는 거죠. 다음 1번입니다. 162번 시내 도로를 매시 50km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무단횡단 보행자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속도를 줄여가지고 여차하면 바로 설 수 있게 서행운전 모드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등 켜가지고 뒷차한테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줘야죠. 그래야 뒷차도 멈출 테니까. 나만 멈추면 뭐예요? 무단횡단자가 뒷차가 와서 쳐버리면 끝이잖아요. 뒷차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조치 방법 제대로 한 사람 누구냐 하는 거죠. 횡단 중이므로 급브레이크 밟는다. 이거 안 되죠. 뒷차한테 영향이 있죠. 보행자 움직임 예측해서 그 사이로 주행한다. 보행자 이렇게 걸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간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당연히 위험합니다.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전멸 등으로 뒷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이게 맞죠. 경운기로 주의를 주며 다소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빵! 그러고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죠. 그럼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63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구분된 도로예요. 이때 보행자 어떻게 통행해야 되냐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차도 통행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보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보도 통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보도를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죠? 그렇다고 공사장을 가로지르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다 맞는 거고요.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할 때는 차 도로 갈 수 있다? 안 되죠. 이건 마라톤 같이 그렇게 경찰청에 승인이 나지 않는 이상 보행자는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도로 갈 수 없습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하지 않고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안 되죠. 네, 답이 2번이 되겠네요.